호중구 감소증 격리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호중구 감소증으로 격리된 환자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 격리의 개념과 목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의 개념과 목적.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전파되는 경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직접 전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크기의 물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비말 전파, 미생물을 포함한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것을 흡인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공기 전파 등으로 구분되며, 쥐, 파리, 모기 등의 생물체를 통해 미생물이 전파되는 생물 매개체 전파와 오염된 음식이나 물, 혈액, 기구 등을 통해 질병이 전파되는 무생물 매개체 전파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격리란 이러한 경로를 통한 병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이 확인된 환자나 의심 환자, 보균자 등을 다른 사람들과 따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격리는 대상 병균의 종류에 따라 접촉, 비말, 공기 전파에 대한 차단을 위주로 시행됩니다. 호중구 감소증이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림프구와 단액구, 과립구로 구분되고, 과립구는 세포에 포함된 과립의 특징에 따라 호산구, 호중구, 호염기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호중구는 세균의 감염을 막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백혈구는 적혈구, 혈소판 등과 함께 골수 속의 조혈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호중구 감소증이란 종양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 속에 포함된 호중구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위험 수준 이상으로 호중구가 감소하면 신체의 면역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므로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격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 대한 격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되는 일반적인 격리와 달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역격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격리 시 주의사항. 호중구 감소증 환자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므로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이동 제한. 진단이나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를 격리실 안에만 머무르도록 제한하고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시킵니다. 손위생.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에는 감염 관리 규정에 따라 물과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환자 주변 관리. 환자의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환자 주변의 장비와 침대 레일, 문 손잡이, 화장실 등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부분은 자주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병실의 문은 항상 닫아두고 방문객의 출입은 가급적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생과일이나 채소, 회나 조리되지 않는 육류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격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